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사는 제주도는 바비, 마이사, 카이선 등 태풍이 지나가서 또 태풍 전으로 비설거지도 하고 실제로 비 피해도 입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무척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우리 니나기가 벌써 10회를 맞이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미미한 숫자일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이게 정말 누가 들을까? 뭐 이걸 방송으로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했던 의문의 시간들이 또 명확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었던 10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인 슬로우트립에 얼마 전에 팟캐스트 혼밥 생활자의 책장을 진행하시는 김다은 피디님께서 오셨었어요. 혼밥 생활자의 책장은 또 한 4년 정도 하셨고 170회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종종 듣는 팟캐스트였는데 이제 저도 팟캐스트 진행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쭙습니다. 지금 니나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여쭸어요.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한 4개월 됐죠. 구독자 수도 많고 일단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해라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건 이제 무리지만 댓글 정말 많죠? 라고 이제 나름 청취자 부심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또 계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10회를 맞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취자만큼 고마운 분들이죠. 저희 니나기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니크한 여성을 위한 쇼핑몰 더 언더락에서 모자와 티셔츠를 주셨어요. 받으신 출연자분들께서 너무 귀엽다고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인스타에 올려서 몇몇 분들은 구입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쇼핑하기 힘드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인미에서 트릿을 두 통씩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동물 친구들이 또 무척 좋아한다는 피드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반려동물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바인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송편 세트도 만드셨고 목에 이렇게 장식, 한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식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굉장히 위트 있는 회사니까 즐겨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를 자주 못 가는 요즘 같은 때 딱 좋은 선물이죠.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협찬해주고 계신데요. 아일랜드 조르바는 또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하니까 아일랜드 조르바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원두나 드립백을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는 추첨을 해서 9회 출연해주신 쿵짝이네죠. 짝짝이가 그려진 그립톡을 보내드리고요.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해서 제 책이죠. 출판사 판미동에서 후원해주시는 호흡으로 탐나생활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회 나름 특집이라 이미 좀 알려진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니나기가 반려동물이나 반려인이 유명하면 안 되고 인스타가 1만 팔로워가 되면 안 된다는 가이드가 있긴 한데요. 가끔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그런 가이드를 깬 분들을 모셔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내끼리의 견주이자 인간으로 불리는 분이죠. 이현수 작가님을 모셔서 니나기 10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어제 녹음이 잡혀 있었는데 작가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녹음을 오늘로 변경했어요. 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저 코로나인 줄 알고 너무 긴장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네, 열도 내리고 몸도 괜찮아져서 다행히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또 코시대엔 네. 몸이 조금만 아프면 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지셔서 녹음을 하게 되어 기쁘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친구라 오는데 얼마 안 걸려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음 초반에 30분 정도를 잡아먹느라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걸렸습니다. 그럼 간단히 자기소개와 작가님의 반려견인 내끼리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카피가 특별한 듯이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은 만만한 동친 자격으로 오늘 초대받은 이현수입니다. 네. 네. 저는 9.7kg 8살 누렁이 내끼리랑 15.4kg 9개월 추정 흰둥이 소금이 그리고 비밀 몸무게 비밀 나이의 룸메와 함께 살면서 네. 너와 춤이란 제목의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너와 네. 추는 춤이 아닌가요? 너와 추는 춤이요.
네. 네, 뭐라고 들으셨나요? 너와 춤이라고 했어요. 아, 아닙니다. 너와 추는 춤. 1, 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렇죠. 네. 너와 추는 춤인데 네. 다르게 하고 있었나 했죠.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북토크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실 니나기의 탄생도 이현수 작가님의 북토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렇게 내길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자랑할 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북토크다 보니까 책 자랑을 좀 오래 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내끼리 자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의 북토크에서 니나기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셔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근데 저 그때 행복하다기보다는 완전 긴장해서 네. 얼굴이 좀 이렇게 산기둥에 있었던 건데 맞아요. 네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발근에 해가지고 네. 굉장히 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 네. 얼굴이 막 빨갛잖아요. 네. 우리 그래서, 모두. 네. 오해에서 오해로 탄생한 방송. 네, 그렇죠. 아. 오해로 탄생한 방송 미나기. 네. 그래도 덕분에 이제 앞전에 나온 아홉 명들이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아, 저는 진짜 니나기 들으면서 네. 매번 놀라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막 정말 멍멍이 고양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자랑하실 게 너무 많고. 너무, 신기하죠. 네. 본인도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아니,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아무튼, 맞아요. 네, 해보십시다. 네, 그래요. 니나기 출연을 이제 제가 좀 드렸어요. 아직 사실은 팔로우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하긴 하지만 많이 안 되니까 그걸로 나가자 해서 니나기 출연을 몇 번이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아, 막 고사를 많이 하시다가 나왔어요. 이게 10회 특집이라는 타이틀에 이끌려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그냥 그야말로 만만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 뭐 불러주시면 나와야죠. 제가 어쩌겠습니까. 맞아요. 네. 모든 동네 친구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동네 친구예요, 사실은. 히끗에는 뭐 이제 19만이라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100회 특집 때 정도에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 네. 그때도 고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작가님은 저희 옆에 사시지만 제주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어떤 장사를 하면서 살고 계신 건 아니니까 물론 일전에 회사를 다니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제주도에 와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처음부터 아예 제주도에 가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이주를 하셨던 건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제가 10년 전에 제주에 왔는데 그때는 그냥 제주에서 살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왠지 마음에 그 서울을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디든 나가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민도 준비하고. 근데 이것저것 그냥 다 안 풀리고 그나마 뭔가 제주도가 제일 먼 것 같아서. 아, 계셨던 곳에서? 그냥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그냥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니까 제주로 왔죠. 근데 그때 제주도가 너무 예뻤잖아요. 10년 전이면. 네, 10년 전에 금능이나 월정이나 너무 예뻐서 그야말로 홀려서 계속 눌러앉게 된 것 같아요. 짐을 싸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연장을. 네, 그때는 그냥 한 몇 달 와 있으려고 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짐을 싸들고 내려왔죠. 뭐 성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나 이제 제주도 가서 살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셨어요? 네, 그냥 부모님도 저처럼 약간 어리버리 그냥 한 몇 달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오래 사네 안 오네 그러셨구나. 네. 또 본격적으로 오지 않고도 이렇게 간혹 계획 없이 오셔서 조금 지내다 가야지 하다가 눌러앉는 분들도 그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렇게 오기는 힘든 쉽지 않은 시대가 네. 됐죠. 예.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내끼리는 언제 만나게 된 건지 내끼리를 만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 얘기 책에 나옵니다. 너와 추는 춤 1권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와 추는 춤 네. 1권에 나온 네. 얘기를 작가님의 네. 이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 예. 네.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이 우리 내끼리는 또
대한민국 현대사에 휘말려서 한 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강아지였습니다. 그랬구나. 네. 네. 2012년 초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장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는 거기 있던 전경들과 시위대 사이에서 이렇게 총총총총 뛰어다니던 동네 강아지였어요. 예쁜 동네 강아지였는데, 몇 주 뒤에 다시 가보니까 그 마을 건물 뒷마당에 묶여있고, 그 다음에 막 설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강아지를 키우던 친구가 프랑스 활동가였고, 그런데 얼마 전에 강제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채로 그렇게 묶여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사실 저는 그때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형편이어서 데리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 제 집주인이었던 같이 갔던 친구가 데려가겠다고 선뜻 나서줘서 이 녀석이랑 이제 같이 월정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이 월정에 왔는데, 내길도 강정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당시 제주도 시골마을 개들은 그냥 줄도 없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도 별로 없었고, 그때 또 월정은 굉장히 이렇게 외진 곳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동쪽에서 가장 핫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개들을 그렇게 풀어서 논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긴 한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는 됐지만, 내길 마음에는 이렇게 딱히 이 사람이다 싶은 반려인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서? 네, 거기 한 몇 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딱히 자기의 반려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녀석이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생리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몇 번 아팠거든요. 이렇게 말벌에 쏘이고, 아이고. 파보 장염으로 이제 막 깔딱깔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 사고도 나고, 아이고. 네, 좀 버라이어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제가 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병원을 데리고 다니시고. 네, 병원도 데리고 가고, 제가 간병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제가 간택이 된 것 같아요. 내끼리에게. 네, 반려인간으로. 그래도 고만고만한 인간들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네가 그냥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구나.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제가 외출할 때마다 제 차를 이 녀석이 따라와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녀석 안 볼 때 몰래 막 나가서 외출하기도 하고 막 친구한테 내끼리 좀 데리고 저쪽 가봐, 막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외출하다가 언뜻 거울을 보니까 내끼리가 뒤에서 막 차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km를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포기하고 이 녀석 차에 태우고 이제 뭐 그때부터는 같이 다니기로 한 거죠. 아, 그때부터 이제 인간과 내끼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시작됐다고 할 수 있네요. 네. 종종 그리시는 만화에 그 평행 우주를 가지고 와서 만화 소재로 쓰시곤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끼리를 차에 태우지 않았다면, 아니면 또 만나지 않았다면 연수 작가님은 다른 개와 함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지내고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인연이란 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아마 다른 강아지를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인간을 필요로 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강아지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를 좋아하죠. 원래부터, 애기를 만나기 전부터? 네. 예. 만화에는 이제 본가에 강아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 몫에 강아지를 드릴 만큼 강아지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랑 살 때 항상 문제는 저 자신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네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 약간 그럴 뭐 능력이 돼? 약간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큰 장애물이고요. 혼자를 기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참 맞아요. 모자른 인간이라. 그래도
지금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맥끼리 하면 연수 작가님이 이제 딱 떠오르는데, 제주 생활을 시작하신 작가님에게 맥끼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반려 생명체였죠. 그리고 또 제주도라서 특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계란 다니다 보면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가지 않는 곳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굉장히 으슥한 곳이라던가 정말 남의 집 안내도 막 들어가게 되고 막 다른 사람 사유지, 그러니까 일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쵸. 얘네들이 어떻게든 끌고 가니까. 걔들은 구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였으면 가지 않았을 그런 제주의 어떤 속속 깊은 곳, 아무튼 숨겨진 곳들, 그런 데서 발견하는 풍경들과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네, 제 제주에서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주에서 풍부하게. 그래요. 근데 방금도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려생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반려인들은 성별이 여자라면 누나나 뭐 엄마, 남자면 형이나 오빠, 아빠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와서 동물 친구들한테 덮어 씌우는데, 작가님은 내끼리 언니라고 안 하시고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내끼리를 아주 어렸을 때 만났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내끼리가 조금 커서 저랑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약간은 친구 같은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소금이는 좀 달라요. 소금이 너무 어려서 와서 아기 같구나. 네, 그냥 아기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금의 언니나 엄마라는 생각은 막 그렇게 들진 않는데 그래도 소금이는 어리고 얘는 아직 내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살펴 줘야 할 어떤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끼리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뭔가 자기 앞가림을 잘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케어해 줄 게 없었고, 네, 서로 잘 맞추어 가는 그런 친구 사이 같은, 네. 그래요. 처음 소개할 때도 이제 룸메님, 비밀의 몸무게와 비밀의 나이를 가진 룸메님과 우리 소금이도 소개가 됐는데, 소금이는 미나기 1회 출연자세요. 소금이 언니는. 작가님의 룸메로 등장하는데, 소금이하고 내끼리 룸메님 해가지고 2인, 2견 가족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내끼리는 제가 평소에 만나면 사람을 참 좋아하고 개들 무리에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또 작가님하고 있을 때도 되게 어울려 보여요, 그런 성격이. 근데 지금은 소금이와 함께 지내게 됐잖아요. 어때요? 소금이를 잘 받아들인 편인가요? 그쵸. 저랑 내끼리 진짜 닮은 면이 많죠. 네. 이렇게 무리에 어울리는 걸 좀 많이 어색해하는 그런 아싸들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산책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저기 물을 바라보면서 사색하기 좋아한다던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내끼리는 누가 옆에서 번잡스럽게 굴거나 치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어린 큰 강아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게다가 저의 관심과 손길도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전에 토로가 있을 때는 토로가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필요로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내끼리에게만 집중해도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소금이가 눈치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내끼리가 싫어하는 건 잘 안 해서 네. 기특하고 제가 어려웠죠. 제가 소금이를 네 소금이 데려온 이후로 네, 이 둘 사이를 중재하고 막 어린 소금이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또 내끼리가 그러면 질투하고 그 사이에서 이 줄타기 하는, 그렇죠 뭐. 그래서 다행히 또 소금이가 눈치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다 함께 적응해야 하는. 맞아요. 네, 그런 과정이고. 룸메도 그렇고. 네, 그렇죠. 작가님도 그렇고. 내 생명체 모두 적응해야 됐던 기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직도? 네. 오늘도 아침에 소금이가 저희 호삼이랑 실컷 놀다 갔는데, 저렇게 잘 노는데. 내끼리는 하나도 안 놀아준다고 하고. 안 놀아줘. 저희 호삼이 같은 경우도 저렇게 잘 노는데 저희 호이가 안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얘네 둘이라도 좀 에너지가 맞아서
물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가 나는데도 다행히 에너지가 좀 맞는 편이라 잘 놀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가깝게 사는데 네. 오늘도 한 30분 넘게 정말 잘 놀다 갔어요. 아, 그래도 요새 네. 많이 나아졌어요. 전에는 소금이가 제 손 가까이만 와도 내끼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싫어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내끼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내끼리가 자연스럽게 눕게 됐는데 마침 소금이 꼬리 위인 거예요. 근데 그 자세로 둘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어서 저는 막 속으로 기뻐했죠. 그리고 또 뭐 소금이는 뭐 처음부터 내끼리 언니가 최고니까. 그렇죠. 네. 눈치도 있고 성격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소금이는 원래 소금이 언니가 메인 견주지만 소금이 언니가 일을 하러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가님이 산책을 자주 시키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두 마리를 산책시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은. 네. 서로 산책 패턴도 다르고 또 한 마리와 두 마리 산책할 때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제 만화 제목이 너와 추는 춤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내끼리랑 다닐 때는 왈츠 같은 걸 생각했는데 두 마리 이상 하고 다니는 건 네. 현대무용이랄까요? 현대무용. 네, 아주 난해한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소금이랑 다니는 건 브레이크 댄스. 아, 브레이크 댄스. 어딘가 곧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발이 막 빠르게 움직여야 돼서 탭 댄스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네. 팔도 들고 팔도 꺾이고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네. 좀 현란해졌군요, 춤이. 네. 우아한 왈츠에서. 과격하게. 브레이크 네. 댄스로. 괜찮으시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산책이 또 아침, 저녁, 또 네. 많게는 세 번까지 나가잖아요. 실외 배변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걔들이 배변을 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몸이 저절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 잘 나가게 되지만, 와, 오늘 진짜 나가기 싫다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들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일들 많으시겠지만 네. 아침에 좀 꿈을 댔는데 이미 해가 중천이라 지금 나가면 엄청 덥겠구나 할 때 그럴 땐 거의 좀 무서울 지경이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라던가 사실 해가 중천이 아니라 8시만 돼도 해가 오후 2시인 느낌이잖아요, 제주도는. 죽을 것 같고 막 저기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약간. 맞아요. 네. 그럴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원래 그럼 아침잠이 없으세요? 아침 일찍 제가 사실 7시 45분에 저희 산책 프로그램이 있어서 딱 나가면 마주칠 때가 꽤 많잖아요. 아, 네. 그때 일어나시는 거니까 아침잠이 원래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한카피 같은 경우는 딱 정말 365일 7시 45분 거의 맞춰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겨울엔 좀 늦게 일어나고 여름엔 좀 빨리 일어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나가는 타입이어서 근데 네. 여름에 7시 45분도 더워요. 더워요. 네. 진짜 힘들어요. 네. 정말 산책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네. 아, 뭐, 우리가 뭐 또... 장염 와봐 끝이죠. 장염이요? 장염이요. 장염, 장염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아, 그래도 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울고 싶죠? 저는 오히려 일사병이 좀 무섭다. 아.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약간 산책로를 딱 들어서면 이게 중간에서 멈추고 싶어도 돌아가는 것도 중간이고, 뭐 끝까지 가도 중간일 때 약간 울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식산봉 앞으로 이렇게 갈 때 네. 그 그늘, 저기 네네. 포인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가기 너무 싫고. 맞아요. 진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힘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우리 천진난만한 개들은 신이 나서 뭐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사는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가끔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는 개들을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안 보여서 이름을 부르면 간혹 이상한 걸 막 씹으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얘가 물고 나타났다 하는 거 제가 뭐 급하게 뺏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하지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특별히 아니야, 넣었거든요. 아니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끼리는 주로 뭘 물고 왔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미. 죽을랑 말랑하는 매미를 매미. 입에 잡고 물어서 입안에서 소리가 막 나면 하지마! 그러면 놨다가 또 물었다가 그래서 막 입으로 약간 하모니카 부듯이 소리가 나요. 그 정도? 매미 따위. 아니면 이제 저희가 올레길에 있으니까 올레꾼들이 너무 급하시면은 이제
주변에다가 볼일을 보고 솔잎으로 잘 덮으신다고 덮지만 되게 뭔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지 그분들이 그 전날 맛있게 먹은 배설물들 그 정도? 아니면 우리 호이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새 사체? 네. 완전 마른 네. 것들 물고 나오거나 우수운 물고기 우수운 이것도 안 되나요? 해안 마을 사람들 뭘 중산간에 살아봐요. 뭘 물고 오나요? 중산간에선 우선 그 마을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를 생으로 잡은 적이 있고요. 산채로 네. 내 길이 아주 용맹하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쥐. 쥐? 잡았죠. 그, 큰 쥐. 큰 쥐. 네. 네. 그리고 뭐, 썩은 노루 같은 거 먹고. 네. 그만하죠. 그만하죠. 버라이어티예요. 네네. 등치는 우리 개들이 더 큰데. 네. 아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정말 시골길 산책은 정말 예측 불허인데요. 그래도 이게 참 매력적인 게 자연의 시간과 흐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또 좋아하는 계절이나 순간이 있으면 어떤 계절인지도 알고 싶고 맥길이는 아침 산책, 저녁 산책 뭐 좋아하는 게 있다면 언제를 더 좋아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자연의 반복되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랑 오늘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차이? 아무튼 그런 게 좋아요. 계절이 반복되는 것도 좋고 인동초가 피고 제비가 오고 풀벌레가 날다가 제비가 떠나고 겨울 철새들이 오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항상 놀라워요. 장마 동안 엄청 덥고 습하다가 갑자기 공기가 가벼워지는 그런 날이나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나 그럴 때는 사람이나 개들이나 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날씨뿐 아니라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도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개들도 신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름다움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저희 개가 새로운 장소에 데려왔는데 거기 웅장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사진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아. 눈까지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데를 데려가서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또 작가님 말대로 좋은 풍경을 보면 얘네들도 좋아할 수 있겠네요. 네. 얘네들이 진짜 그런 걸 못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애들이니까. 내끼리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그때 한카피가 소개해준 그 꽃밭. 원래길 네. 거기에 라벤더처럼 네. 보라색깔 쫙 있었던 거기 소금이랑 내끼리 데리고 갔는데 두 녀석이 너무나 행복하게 거기를 뛰어다니는데 그 뛰어다니는 몸짓 보면 알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뛰는 건지 좋아서 뛰는지 얼마나 신나서 뛰는 건지 근데 아, 그 아름다움을 얘네들도 느끼고 있구나 그때 확 느껴졌었어요. 또 얘네는 우리랑 보는 색이 또 다르니까 그게 또 걔네한테는 어떤 색이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가까운데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작가님은 그렇게 절기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관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또 그중에서 새 관찰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새들의 이름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망원경도 또 한때는 들고 다니시기도 했고 요즘에는 100배 줌이 되는 핸드폰을 사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한번 말씀도 하셨고 그러셨어요. 네. 또 새를 관찰하는 시간은 작가님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또 그때 내끼리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요새 또 소금이랑 같이 다니니까 잘 못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어떠세요? 네, 요새는 좀 그리고 또 새가 별로 없는 시즌이기도 해서 요새는 좀 그런데 겨울에는 망원경 들고 다니면서 철새들 보는 거 좋아하죠. 혼자 따로 나가서 보시기도 하세요? 어디선가 특별한 새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망원경 들고 나가요. 아무튼 새들 보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새들 소리도 너무 다양하고 생김새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산책 나갔다가 어떤 새를 보고 들어오면 집에서 새 도감 펼쳐서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되게 재밌고 우리 동네 마을 산책길 돌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새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왜가리
새처럼 커다란 새는 정말 멋있고 물총새는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저희 보석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들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운이 좋죠. 근데 저희가 어느덧 작가님이 10년, 제가 8년을 제주에 살았는데 이런 대화 소재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으면 야, 물총새가 너무 보석 같고 외가리가 거대하고 막 우리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어디 식당이 뭐 여기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디 식당이 맛있고 거기 음식이 예쁘고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이런 자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고 뭐 소리도 알고 딱 얘기하실 때 아 요렇게 요런 동작으로 날고 그런 걸 아니까 우리가 또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넷끼리가 그 관찰할 때 원래는 옆에 그냥 있어줬잖아요. 좀 관찰이 끝날 때까지 또 아니면 넷끼리가 오리를 본다거나 할 때는 작가님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말치 같은 산책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추다 보니까 네. 우리 왈츠를 추는 넷끼리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끔 소금이랑 따로 산책을 시킨다거나 저희 이제 개치원에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넷끼리가 어떤 모습일 때 그렇게 시간을 줘야겠다, 따로 산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게 잊어버렸어요. 넷끼리 어땠는지.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서 산책하고 없으면 좀 이렇게 궁금해하게 하고 소금에 대해서? 네. 전에는 왜 안 가던 공간에 혼자 있는다거나 막 그래서 따로 소금이랑 네. 산책을 나오시거나 그러셔가지고 그랬구나.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소금이 여기 이 슬로우 트립 개치원 보낸 거는 소금이가 너무, 에너지가 남아서 네, 넘쳐서 그쵸. 정말 집에서는 혼자 주리를 틀고 있어서 호삼이랑 좀 놀게 네 데리고 왔던 거고 언제나 호삼이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호삼이 뒷다리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오늘도 소금이가 우리 호삼이 뒷다리가 호삼이가 다리 키니까 호삼이 뒷다리를 많이 이렇게 물고 장난을 걸어 걸어가지고 호삼이 뒷다리가 정말 뻘겋게 될 때까지 놉니다 둘이. 그래서 호삼아 고마워. 룸메님 소금이 언니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막 보시고 약 발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남자 둘만 수컷 둘만 키우다 보니까 아 괜찮아요 하고 이제 괜찮아요 하고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소금이 처음 왔을 때는 네. 그랬죠. 내끼리가 이렇게 산책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기침도 갑자기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별이 안 가서 네. 그리고 저도 눈치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괜찮아졌고 차라리 요새는 소금이가 이제 팔랑팔랑거리면서 저한테 자주 와서 이렇게 쓰다듬으라고 그러면은 내끼리가 바로 달려와서 자기도 만지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소금이를 만져준 다음에 내끼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내끼리도 더 만져주고 그러는 바람에 네. 결과적으로 내끼리도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짐을 당하는 시간이 네네. 더 늘어났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내끼리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보다 소금에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우리 작가님도 원래는 내끼리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만화를 그리는 직업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겨레 애니멀 피플에 너와 추는 춤으로 2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개인 인스타에 자주 올려주실 생각은 없는지. 아니 저 네. 놀랍게도 네. 평소에 네. 더 자주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자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자주 올려도 네. 더 자주 올리는 자주. 소리를 듣긴 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올려도 네 번 올렸다고 그랬죠. 그건 네. 너무 재밌기 때문이에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예외라서 네. 아 요새 좀 만화가 잘 안 풀리고 제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아무튼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약간 변칙적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 2주는 확실하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칙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팔로우가 많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잊고 계시면서 네. 맞아요.
자주 올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아. 찾아볼 거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은 일주일에 한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번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이거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점장이 화내는 거 보시잖아요. 네네네.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해도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맞아요. 모두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저희가 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바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번외로 저희 그 오조리 동친 특집을 그려주셨어요. 히크 아범이랑 서점장이랑 저를 이제 뭐 소금이가 발도장 찍는 걸로 그려주셨는데 저는 작가님에게 만화에 그려주세요. 저 북토크 사회 보면 조건으로 저 만화에 등장 한번 시켜주세요. 막 이런 말도 할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오길래 너무 기대했는데 저를 백남봉 선생님처럼 그려주셔가지고 반응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저를 똑같다고 했는데 내 눈엔 백남봉인데 그게 나랑 똑같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옹호하더라고요. 너무 기뻤고요. 그렇게 저도 네. 등장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모자를 벗고 등장한 것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충격이었고 그랬는데 다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라도 등장시켜주셔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네. 그래요. 근데 작가님의 만화를 보면은 다른 생활툰 작가분들은 이제 소재 고갈 문제도 있고 해서 등장인물을 이제 주변 분들을 많이 끌어오세요. 보면은 뭐 가족이 있으면은 뭐 처제네 가족을 또 데리고 와서 보고 그린다든지 자기네 가족 말고 친구 만나는 이야기를 많이 가미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부여를 하는데 작가님은 딱 그 2인 2견 캐릭터만으로도 굉장히 잘 꾸려나가세요. 저는 작가님이 오히려 좀 더 굉장히 아이디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개의 캐릭터만으로도 이야기가 되니까 일부러 캐릭터 확장을 안 시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아니요, 그냥 제 생활 반경에 딱 그 정도라서 제가 워낙 친구가 별로 없어서 아 친구 많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랑 내끼리만 그리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애니멀 피플 시작하면서 조금 넓혀서 이제 토로랑 룸메 얘기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좀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어떤 말씀인지 전 좋아하는데요. 전 백남봉처럼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요? 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네. 특집으로 또 이렇게 등장해 주세요. 모자는 꼭 씌워주세요. 아, 예. 아, 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들을 그렸을 네. 때. 그러니까 그게... 걔들은 사실 상관없는데. 캐릭터를 그렸을 때 네. 친구들이라든지 네. 네. 왜 이렇게 그랬냐. 근데 대부분 다 좋아하지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등장시켜도 친한 친구들만. 근데 그 친한 친구들도 정말 모두 기뻐해요. 아, 예전에도 해주시면. 뭐 다른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눈이 없이 등장해도 알아보겠다. 뭐 피부톤도 되게 잘 그려주시고 해가지고 다들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등장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계속 만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만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와 추는 춤이 작가님이 1, 2권을 내셨죠. 네. 그리고 아까 새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호비작생이라는 출판사를 또 차리셔서 네. 호비작생이가 제주말로 휘파람새라고 하셨죠. 네. 차리셔서 지금 1, 2권이 나온 상태인데 3권이 나오면 이제 소금이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1권은 맨 처음에 독립출판물로 그냥 ISBN 그 코드가 없이 내셨고 지금은 출판사 타이틀을 달고 1, 2권을 내셨는데 다시 재출간하셨죠. 네. 그 차이점이 뭔지 혹시 또 1인 제작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좀 있을까요? 책을 출판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꼭 ISBN을 받으시라고 네,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 ISBN은 책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번호인데 그게 있으면 책으로, 없으면 굿즈 같은 네, 그런 의미로 취급이 되거든요. 출판사 만드는 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고요. 뭐 책 제작도 온라인으로 소량으로 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출판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작은 출판물들 받아주시는 동네 서점이 많이 계셔서
그 생태계가 다양한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서점들 덕분에 저도 이 권을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그런 서점들의 책을 납품할 때는 일일이 제가 그림 사인을 해서 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서점과 차별될 수 있도록 또 뭐 온라인 서점으로는 더 많은 독자분들과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또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출판사를 차리셨으니까 다른 출판물을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너와 춘추 말고 좋은 작가를 발굴한다거나 출판사 대표신데 그게 또 아직 제 제코가 석잖아. 그게 아무래도 돈이 드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조금 맞네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너와 추는 춤으로 성공을 하면 그때 그래도 성공하신 건가요? 우선은 호응이 좋아서 네,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3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너와 추는 춤 3권은 언제쯤 나오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이렇게 텀이 1년 정도였었으니까 이제 연말 정도로 목표로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원 바랍니다. 10월이나 11월은 이제 편집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고 네네. 책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네. 연말쯤에 나오면 네네. 내끼리 너와 추는 춤 팬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너와 추는 춤인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왈츠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와 추는 춤이라고 했다. 네. 작가님은 춤을 잘 추시나요? 저희는 막춤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네. 막춤은 그러면 이제 룸메님 있고 강아지들 보는 데서도 추고 그러세요? 룸메 앞에서는 잘 추지 않고요. 언제 추시나요? 저희 가족에게 있는 유전자라서 네. 저희 가족끼리 모이면 막춤을 네. 춥니다. 아 진짜요? 네. 음악을 틀어놓고 네. 아빠, 엄마, 오빠 주로 조카들하고 모여서 막춤을 추시는구나. 네. 조카들이 틱톡을 찍어서 올려주면 참 좋겠어요. 애들아 틱톡 하고 있지? 그래요. 작가님은 또 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본가에서 개를 키웠던 이야기가 그 만화책에도 나와요. 소형견 봄이 말티즈였던 것 같아요. 내끼리도 중소형견 사이즈죠. 네. 소금이도 늘 아, 더 크면 안 된다고 토로가 너무 크긴 했지만 더 크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선호하는 사이즈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다만 애들이 아플 때 제가 안고 어디론가 이렇게 뛰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놈의 소금이는 처음에 왔을 때 저랑 손가락 걸고 딱 15kg만 하자 그랬는데 지금 몇 킬로죠? 더 무거워졌죠. 15.4kg? 15.4kg. 벌써. 뭐, 얼추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네, 제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들 수 있게. 이게 시골 살아서 네. 병원이 멀어서 그런지 참 모든 분들이 개를 들고 뛸 거라는 그 왜 그 영화 러브레터에 그 할아버지가 감기 걸린 손녀를 들고 이제 병원까지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눈이 너무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결국 살렸다 뭐 이런 원래 아들은 뭐 잘못됐는데 이제 그 손녀는 살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코사미 들고 뛰는 연습도 했는데 사실 우리 그냥 차 태워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들고 뛰는 아니 근데 제가 그 언젠가 미국에서 산불이 크게 났을 땐가? 아, 그럴 때. 네. 이제 그럴 때 그런 얘기 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자루에 베개. 네. 베개. 베개넷에 넣고 이걸 들쳐 업고 뛴다던가. 이제 그런 그 이런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막상 피난할 때는 뭐 이동장에 넣거나 그럼 또 너무 거추장스럽고 막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차 싶으면 얘네들을 안고 이렇게 어딘가 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꽤 큰가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역병이 도는 코로나 시대지만 그렇게 개를 데리고 대피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토로 때는 토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플 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들었죠. 조금 작았으면 이 녀석이 조금 작았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근데 또 그 작았으면 좋겠는 강아지들도 어느새 나이를 먹게 됩니다. 저희 강아지도 5살, 7살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금방 먹었던 뼈 간식 같은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산책 속도도 저는 몰랐는데 작가님 만나며 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라는 말도 하셨어요. 내끼리는 건강이 좀 어떤지 또 육안으로 8살이 되니까 느껴지는 변화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오늘도 또 이렇게 날이 추워졌다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끼리도 그렇고 다른 집 아이들을 봐도 뭔가 걔들이 8살 넘어가면서 노화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걔들의 생애 전환기인지 내끼리는 8살 되면서 더 소심해지고 기침도 심해지고 응가할 때도 조금 오래 걸리고 네, 좀 그런 게 있고요. 토로가 있을 때는 이제 토로가 노견이었으니까 내끼리가 옆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활기차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어린 소금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끼리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소금이 노는 거 보면 내끼리 어릴 때 저렇게 놀았는데 그쵸. 네, 그런 생각 들고 얼마 전에는 종합검진 이제 처음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수치들 다 괜찮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해드려야죠. 맞아요. 저도 소금이 보면은 산책로에 움직이는 뭐 모든 것들 갯강으로 뭐 거기서 튀어나오는 나비 메뚜기 뭐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저 호삼이가 그랬거든요. 에이. 근데 이제 그러진 않으니까 소금이 보면서 아 맞아 저랬었지 싶을 때가 있어요. 작가님 뭐 맨날 산책시키니까 더 비교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인스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워낙 팬층이 많은 작가님이라 질문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추리는데 좀 하루 정도가 걸렸고요. 그 추린 질문 중에서 좀 드려볼게요. 티파니 숙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내끼리의 엄청난 팬입니다. 외동 타입 내끼리라고 인스타에서 봤는데 소금이 오고 나서 내끼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좀 더 신경 써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 대화 중에도 나왔던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소금이 처음 왔을 때는 어린 강아지였잖아요. 그쵸. 정말 얼마나 그 동네방네에서 이 어린 강아지를 보겠다고 이 시골 할머니들처럼 몰려오셨습니까? 근데 정말 옆에서 이렇게 이모들이 예쁜 강아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내끼리만 내끼리에게 집중하면서 맞아요. 네, 내끼리 예뻐해주고 뭐 그런 식이죠. 모두 다 소금이에게 집중할 때 네, 작가님이라도 네, 저는 내끼리에게 집중하는 사실은 작가님도 소금이에게 집중하고 싶었던 이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소금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소금이를 만지면 꼭 내끼리 만져주고 네 그렇게 하고 완성하지 있습니다. 않도록 네. 신경 써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에 씨로 아이디를 쓰시는 일본 분이세요. 이분 저희가 또 같이 만난 적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 백구들을 되게 좋아해서 호삼이나 그리고 또 내끼리도 좋아하시고 쿵쿵이 9회 때 나왔던 쿵쿵이 팬이기도 한데 소금이는 아직 못 보셨죠. 네. 소금이는 인스타로만 보셨을 텐데 소금이를 보면 분명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로 지금은 자유롭게 못 오시지만 언젠가 소금이를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이 근데 아직 한글로 남겨주셨는데 좀 서툴러요. 그래서 근데 그대로 현장감 있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내끼리 씨, 사실 소금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끼리 생활, 내끼리 어렸을 때 어떤 아가였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아가 시절이 좀 있었나요? 저한테 왔을 때는 좀 커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렸겠죠. 그쵸. 그래도 한 한 살 전 한 어렸는데 18개월. 그러니까 그때 생리 처음 시작한 것 같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어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어렸는지 모르고 그때는 성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활기찼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털도 많이 빠지고 그게 처음 털갈이였던 것 같아. 근데 그 털갈이할 때 서울 집에 데려갔다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어머 얘는 털이 왜 이렇게 빠지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네 그랬구나. 내끼리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아가 시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둥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내끼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예뻤나요? 미모 관리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끼리 러브유 미스유 테이크 케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맥길이. 맥길이 언제부터 예뻤습니까? 맥길이, 예쁘죠? 못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 그럼요. 줄곧 지금까지 네.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주접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리플 달았어요. 이렇게 주접을 떠시냐고. 저희 그 느슨한 이기 오셨던 분이셔가지고, 아, 동물을 네.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HEEEEHK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내끼리가 좋아하는 것, 음식이나 장난감 등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또 내끼리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를 말해주세요 하셨어요. 내끼리가 좋아하는 거, 저예요. 음식. 죄송합니다. 내끼리 뭐 고구마, 사과, 당근 뭐 그런 거 굉장히 잘 먹고요. 특별히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한 건 잘 없어요. 그리고 내끼리 매력 포인트 저를 쳐다보는 그 포도알 같은 눈동자. 저는 내끼리 매력 포인트가 부정교합에서 오는 아래 송곳니?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네. 사실 만화에서도 그게 포인트 같아서. 그건 다른 분들도 보잖아. 그렇지. 아, 포도 같은 눈동자. 네, 그건 나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만화에 가끔 그렇게 그리세요. 네. 그 눈동자로 이제 작가님을 보는 내끼리를 만화로 그려주시는데 간혹 저는 이제 작가님을 보는 내끼리를 보니까 처음엔 그게 만화적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 정말 저렇게 보는구나. 내지는 작가님이 그 내끼리를 굉장히 소녀 내끼리처럼 이렇게 막 수면, 막 예쁘게 사슴같이 그릴 때가 있는데, 뭐 과장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이거는 실사고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실주의로 그리시잖아요, 만화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또, LAKEDF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끼리는 외동의 꿈을 결국 포기했나요? 뭐, 갈라서지 않는 한. 그렇죠. 네. 네. 내끼리는 외동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미안하다. 첫째가 망상하지 않게 둘째를 예뻐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셨지만 우리도 계속 네. 많이 만져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첫째에게 집중한다. 네. 그러셨군요. 이분은 외동 타입의 첫째를 9년간 키우다가 두 달 전에 아기를 구조해서 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쯤 끝날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저희도 아직 적응 중입니다만 그래도 우선 첫째에게 집중해주면 둘째는 사실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네. 이게 9회 때 나오셨던 쿵쿵이네로 빗대어 말하면 지옥문이 열린 집입니다, 지금. 근데 그분에게 얻었던 팁은 6개월 뒤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듣고 조금 용기를 얻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이제 두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추렸는데도 질문이 많습니다. HIJUST님께서도 물어보셨어요. 내끼리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거의 언제나 그래요. 사람같이? 네. 저도 가끔 저희 호이 보면은 저희 큰오빠를 닮았거든요. 신기하게 저희 큰오빠 얼굴이 보여요. 근데 또 호이는 이부진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곤 하는데 그럴 때는 사람 같구나 얘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저도 내끼리 이렇게 가끔 그 내수면 그쪽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면 약간 그 동남풍을 기다리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우리 동물이고 그 친구 동물이라서 네. 걔가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 같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같은 생명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쵸. 다른 몸동작을 하고 있는 같은 생명체이지 않을까. 그렇죠, 지구를 그렇죠. 쉐어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인스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좀 힘든데 이분 아이디가 정말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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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 님께서 네. 맥걸리지 않았고요. 이분의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내끼리를 처음 만난 날도 옆에 와서 날 만져라 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던데
항상 모든 인간들에게 다정한가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내끼리를 만난 적이 있나 봐요. 아, 그러시네요. 어때요? 내끼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보통 걔들은 좀 등치 큰 남자들을 좀 좋아하잖아요. 내끼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나요? 그 약간 공통적일 것 같아요. 남자분들 좀 무서워하고 특히나 목소리 큰 아저씨들 네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뭐 그렇게 오는 사람들 좀 무서워하죠. 네 맞아요. 그 밖에는 뭐 언니들은 언제나 만나면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날 만져라. 네. 신기하게 남자들은 부모 쪽 감각으로 얘네들이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뛰는 사람. 아. 뛰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지지니까 네. 또 서로 놀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인스타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니나기만의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와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산책로나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추천받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산책로와 식당이 있나요? 올해는 조금 부쩍 진드기가 많아져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방오름 둘레길이 좋거든요. 언제 나왔었나요? 방오름 둘레길? 안 나왔어요. 아. 어? 방오름 둘레길 한번 누가 스치듯이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가 그 저도 냇길이랑 자주 갔었는데 나무 그늘이 거의 있어서 막 덥지도 않고 네, 사람도 많지 않고 코스 난이도도 좀 낮은 방오름 안 나왔어요. 아. 방오름이 그 송당에서 네네, 송당. 가는 거죠? 거기 약간 절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도 있고. 네, 분향당 있고. 아, 분향당이구나. 본향당. 본향당. 네. 분향하는 분향당이 아니, 아니라. 아니요. 본향당은 무슨 의미죠? 글쎄요, 무슨 의미랄까요? 제사 지내는. 네, 그런 당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반려견 동반 추천 식당은 협재의 키친 오즈. 키친 오즈. 네. 추천합니다. 거기 다 강아지 이름 다얀. 다얀이. 네. 다얀이 커다란 다얀이. 강아지인데. 맞아요. 자기 스스로 소형견이라고 생각한대요. 무릎개인가 보네요. 네. 아주 귀엽고. 네. 다정한 녀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키친 오즈를 팔로우해가지고 다얀이를 알고 있는데 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슨 테디베어처럼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그 종 혹시 아세요? 아니, 저도 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그 등치는. 네. 골든 레트리버처럼 크고 커요. 약간 푸들 비슷한 색깔, 갈색깔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친구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분명 종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걸 모르겠네요. 네. 좋아요. 방오름과 키친 오즈. 오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소금이 언니가 되게 내내 아쉬워했어가지고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네. 자랑 다 하고 가시라고. 어.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 내끼리 자랑. 내끼리,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랑할 건 별로 없고요.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아니, 그랬나요? 네. 되게 평범한 애인데, 응. 털이 아주 부드럽고요. 따끈하고요. 따끈하고. 네. 이도 잘 닦고요. 이도 잘 닦고. 그럼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도 잘 닦고요. 예전에 산책할 때, 동네 삼촌들한테 칭찬받은 적 있어요. 왜? 길 건너기 전에 이쪽 저쪽 보고 걷는다고. 오, 착한 애네. 네, 그리고 그거 닮은 꼴 연예인. 네. 누구죠? 이게 좀 분분한데. 네. 김한선 씨다, 이효리 씨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약간 엄정화 씨 닮은 것 같아요. 엄정화? 나중에 사진 보세요. 아, 정말요? 뭔가 좀 닮았어. 김한선은 그래 하고 느낌이 있고. 근데 이효리? 엄정화. 희망상. 이효리 희망상. 세 명의 공통점이라면 대한민국 탑 가수였다는 거. 아. 그거 있고 얼굴의 공통점은 크게 잘 모르겠는데. 아. 탑 싱글 가수였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우리 내끼리도 탑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리하시네요. 네. 남은 거 있으면 마저 해주세요. 아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네. 소금이 언니는 소금이 자랑을 못하고 가서 그러는데 소금이 자랑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소금이 그냥 멍청하니 참 귀엽습니다. 참 귀여워요. 어떻게 그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내 우려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과거의 그날로 돌아간다면.
아유. 연수 작가에게 뭐라고 하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든지,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사실은 저는 그 첫날을 봤는데, 사진도 찍어놨고, 연수 작가님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날의 연수 작가님이, 지금의 연수 작가님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때 걱정했던 건, 그 소금이 언니가 그때 토로 이제 떠나보낸 지 이제 몇 달 후였잖아요. 4개월 정도 됐죠. 네. 근데 토로가 그 전에, 이렇게 떠나기 전에 좀 오랫동안 아팠죠. 이렇게 거동도 못하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봤는데, 아, 얘가 또 걔를 들여오면 또 그렇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근데 그럴 아직은 어려서 그렇게 간병해야 될 일도 없고 우선은 소금이가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커서 네. 그날의 연수를 만난다면 데려와.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 그렇죠. 뭐 그냥 사흘이나 기다려. 본날 그냥 덥석. 맞아. 우리 그때 살짝 추워서 막 패딩도. 네. 비도 오고. 입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가 계절이 3월 말이었나? 네. 그랬는데 밤에 밤 산책할 때 패딩을 입고 입었어요. 나오셨던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추운 데서 그 아이가 비를 맞으면서 며칠을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빨리 내려와 하루라도. 라는 말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니나기 공식 질문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미 나오셨던 분들이 뭐 돈이나 체력, 뭐 책임감,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핸드폰 용량. 맞았다. 너무 좋은데? 청소 스킬 그리고 바느질 실력 꼽겠습니다. 아, 진짜 창의적이시네요. 너무 공감 간다. 네. 사실 저 핸드폰 용량이 없어서 동영상을 맨날 지우고 새로 찍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고 청소도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집중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소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형을 뜯고 네. 있으니까 이제 인형이 하루를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10개 인형 정도를 푸짐하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소금이가 우리 탑 연예인들이 선언하잖아요. 선물을 보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줄지언정 너희들을 보내지 멋있다. 말아라. 그런 연예인들 많아요. 멋있다. 그런 저는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보내주셔도요. 뭐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소금이한테 보내주지 마시고 저희 애들 건 보내주셔도 됩니다. 소금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탑스타가 되어야겠어요. 저는 아직 셀럽도 아니고 네. 세미 셀럽이라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라 봤습니다. 아무튼 소금이는 네. 보내주신 사랑이 이제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고 뭔가를 챙겨 보내주시려고 했다면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네네. 뭐 후원을 해주시거나 뭐 선물을 보내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편지 쓰듯이 말하는 코너가 남았죠. 내끼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끼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끼라. 강정에서 처음 널 봤을 때 너는 몰랐지만 난 첫눈에 너한테 반했었단다. 나한테 와줘서 난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네가 어릴 적에 내가 무지해서 화내고 혼냈던 거 미안해.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고마워. 소금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고 이제 겨울 되면 소금이를 너의 따끈이로 이용하렴.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잘 지내자. 내가 네 사랑을 언제 다 깨달을지 모르겠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소금이. 소금이는 소금이라서 너무 예쁘고 사랑해. 우리 아직 서로 알아가야 할 게 많지. 그래도 룸메가 널 데려와서 우리 집에 내가 있어서 매일매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네. 약간 예전에 SBS 초창기 방송에 애들아 나는 잘 있다. 나는 조금 춥지만 괜찮다. 그때 말씀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확 지나가네요.
사랑한다. 나는 괜찮다. 난 괜찮아.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한 걸 읽다 보니까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네.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얘들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또 내끼리와 함께 사는 인간 이현수 작가님을 모셔서 나름 특집 인하기 10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작가님의 관찰력과 자연과 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너와 추는 춤을 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작가님을 보내드리고 또 댓글을 읽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9회는 쿵짝이네였죠. 인스타와 팟빵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요. 댓글을 소개하고 한 분을 추첨해서 판미동에서 후원해주시는 호흡으로 탐나생활 사인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책을 받는 행운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BINI0303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 정말 댓글을 안 쓸 수가 없네요. 한카피님 최고, 전도연님도 너무 유쾌하시고요. 코 떨어진 것도 빵 터지고 마지막에 킥에 진짜 눈물 흘림이 웃었어요 하셨습니다. 고은님을 아예 전도연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좀 많이 닮은 느낌이 있었죠. 짝짝이하고 쿵쿵이가 코를 때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코가요? 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처럼 생각하셨다는 분이 많아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플로우에서는 정말 코가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HIJUST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유쾌유쾌한 방송이네요. 코 떨어진 줄 알고 놀란 사람 한 명 추가요. 유쾌한 서열 1위의 단호한 포스에 두 손 가지런히 모아 들었습니다. 아코 제주 구경 갈게요 하셨어요. 고은씨 서열 1위가 느껴지는 회차였죠. 저도 두 손 모으고 인터뷰를 했는데 청취자도 두 손을 모으고 듣게 된 방송이었다고 하네요. 절로 겸손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OMJ4527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빵빵 터졌어요. 고은님 남다른 단어 선택과 쿵짝이에게 편지 쓸 때도 너무 재밌었고요. 한카피님이랑 웃으실 때 너무 유쾌해서 저도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어쩜 그렇게 다들 재밌나요? 그리고 한카피님 진행도 완전 자연스럽고 센스 넘치시네요. 이번 편도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편은 또 유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게스트랑 함께 웃으면 그 편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이 자연스럽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참 며칠 전에는 또 희가범이 저한테 여전히 우한 있는 목소리라고 놀이를 봤거든요. 그 친구는 이게 댓글 읽는 것 전까지만 듣고 요 프로그램 댓글 읽는 것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여기도 듣지도 않겠지만 저는 다시 말하자면 우한은 없습니다. 네, OMJ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결혼하신 것 같던데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개되진 않았지만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삐까 방송님, 제제 누나님, 적외선 치료기님, 미우 222님, 미스티 HH님, 지난 회차 댓글을 남겨주신 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판미동에서 후원해주시는 호흡으로 탐나생활은 OMJ4527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인스타 댓글은 티파니 춘님께 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사은품을 보내드릴 건데 이게 또 좀 시간을 두고 발송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잊을만 하면 이제 올 테니까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나기 10일에는 김영 치즈마을이죠. 19살이 넘은 고양이 두 마리와 채영이 체린이와 함께 살고 있는 브릭스 제주의 송이님을 모셔서 11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끼리 내가 보내주신 킥을 들으시고 저는 또 2주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